저 편집해 주시면 시마이 시마이 네.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자 이제 네. 후반부를 지나가고 있어요. 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네? 자기 가족의 장기를 자신 있다. 어머 너무하신다. 네. 이렇게 그거는 얘기 없던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는 아 적극적으로? 네. 아 큰일 났네. 그 어느 분이 먼저 재미있는 시청자분께서 뭐를 하나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무언가를 이제 그 옆에 나동근씨라고 했죠? 네. 나동근씨 그 그 컨셉을 한번 걸어보면 안 될까? 아! 본인이 어. 박수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박수 한번 좀 박수. 네.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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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정말 기대돼요. 자 나동근 나동근 이미테이션입니다. 네. 자 여기서 박수 박수 박수. 오, 네. 야 저보다도 잘한 것 같아. 야 어우 야. 아 그런데 저는 좀 충격이에요 지금. 점잖으신 분이. 아니 저렇게 네. 엉덩이가 오래 궁뎅인 줄 몰랐어요. 네. 어 좋았어요. 야. 야. 역시 오강이 아름답네요. 시청자는 정말 녹이시는 분이시고. 어. 진태령 씨가. 네. 남들이 보면 진태령 씨를 좀 이렇게 영하고 좀 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외모가. 네. 여기서 망가지려줄 수 있는 장기잖아. 시청자를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기타 치면서 기자 한번 좀 뭔가 좀 코믹스러운 거 뭐 없어요? 아 그거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안 돼요. 네 그거는 그거는 아 추악이에요. 3개월 방송 정지입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시키면 해야죠. 네, 해야죠. 저 이진희 씨하고 나동근 씨하고 진태령 씨 세 분이 시청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망가져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출연료가 아 당연히 드려야죠. 예, 부장으로 제가 드릴게요. 부장으로, 부장으로. 나만 계신 분들은 박수로 네. 숫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근데 네. 제가 오늘 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른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다른 개인기? 네. 네, 지루하면 잘립니다. 다리 찢기. 아, 다리 찢기? 다리 찢기. 기타 들고 다리 찢기. 아, 그래요? 네. 오, 자, 진태령 씨. 다리 찢기. 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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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119 불려야 되는 거 아니야? 뚫비겠나? 이야. 야 대단하시네요. 이게 순간 포착이라서. 네. 감독님이 지금 정확히 잡혔겠죠? 네. 예. 분명히 잡을 겁니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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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희 씨. 제가 원래 이 스트레칭 할 때는 몸을 좀 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관절이 나간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119 불러야 돼. 119. 그러니까.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여주자고요. 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진태현 씨는 늘 시청자를 위해서라면 망가집니다. 네. 네. 역시 투어를 발휘하셨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진태현 씨는 단골로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조화도 씨는 아까 저 전두환 씨 버전으로 했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한 3개월 쉬셔야 돼요. 네. 저는 어떻습니까? 아 좋았어요. 아,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와. 아, 좋았어요. 이제 시청자들이 이번에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장인 것 같으면 안 나오나요?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오면은 바로 또 우리가 또 게스팅합니다. 그럼 네. 저기 저 한 또 발전기인데. 아유 그거 안 괜찮아요. 자 김재구 토크 캠프. 야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 참 빠르네요. 오늘 김재희 씨는 뭐 하신 말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니 뭐 얘기는 안 했어도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뭐 네. 너무들 그냥 네. 쳐가지고 저를. 야 후배, 요즘 후배들은 당돌해요. 네. 김재현 씨가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저 애증의향으로 전국을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전국 네. 대중들한테 네. 그때 다리 찍혀라 뭐 하겠습니까? 아유 못하죠. 큰일 나죠. 그렇죠. 아니 진태령 씨가 뭐 이렇게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몸도 안 풀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하신 거네. 맞아요. 네. 네. 운동. 지금 한 22 정도 되시죠? 나이요? 네. 에, 그건 너무 아부죠? 아부. 아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마음의 나이로 봅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아까 그 아니 솔직히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네. 이런 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정말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했는데 진짜 그런 열정 그리고 어, 대단하신 분 같았어요. 그럼요. 돈 받으셔야 김재구 독캠프에는 이거 산재가 안 돼 있어요. 아 보험이 안 돼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병원 가서 고치시면 되는데 아마도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야 이게 제가 운동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무용을 했었어요. 무용? 네, 무용을 아무나나? 그렇죠. 무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요 찢기가 되는군요. 네, 소실적에는 제가 턴이라고 하죠. 턴을 네 바퀴까지 돌았었어요. 지금은 세 바퀴. 소실적이면 몇 살 때 봤음? 한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살? 아까 22살. 마음의 나이. 네. 뭐 자유로 탱고 막 이런 것도 잘하시겠네 이렇게. 막 도는 것도 봤어. 아, 그거는 못해요. 그거는 캬베레 가서 봤어. 예. 자, 김재구 도캠프. 자, 이제 마무리해야죠.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소감과 앞으로 가고 1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시부터 할까요? 네, 10초입니다. 네, 먼저 토크캠프 아주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겠고요. 진태령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토크캠프 식구들 전부 다 기억해 주시고요. 토크캠프와 함께하는 시간 시청자들이 웃음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금섭 씨 할 말이 없대요. 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아, 그래도 참 이게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네. 참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뭐 스님들 모시고 네. 예, 참 맞습니다. 오늘 언제 사랑을 했어요? 아, 참, 아니 처음 보는 분인데 뭐 사랑까지 한대. 먼저 김재 선배님 따라오셔서 참 재밌죠? 예, 그 김재팔 씨하고 네, 예, 지희 씨. 네, 예. 내가 네 형이잖아. 네. 아니 오늘 뭐 이렇게 사업하는 후배인데요, 아, 농담이었고요. 네. 이렇게 또 같이 프로그램 뭐 안 한다 그러는 건 내가 막 억지로 끌고 나온 네. 거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고요. 앞으로 뭐 사업 잘 되시길 바라겠고 이 토크 캠프 이 프로그램 참 오늘 출연해서 좋은 프로네요. 감사합니다. 네, 새로 이렇게 토크방 뭐 노래방 네. 이렇게 나온 프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 출연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되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 박금섭 씨는 어머니하고 전화 걸어가지고요. 전화 드려서 요거 나오는 날에 시간을 말씀 드릴 테니까 꼭 보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머니 아버님 인사 말씀하시죠. 잘 계신지. 저 카메라 보시고 네. 저 인상 좀 피시고요. 네. 네. 어머니 한번 보시고. 아, 저쪽에 우리 카메라. 요쪽 불 들어오는 네. 카메라입니다. 예. 자, 자 시작. 네. 어머니 아버님 잘 계십니까? 어 그래 네. 잘 있다. 네. 끝났어. 네. 고맙습니다. 끝났어. 자 우리 저 나눔 보시 10초. 네. 시청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번창을 기원하면서 우리 토크 캠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까? 구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희 씨. 저는 그 집에서만 이렇게 TV만 보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카메라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고 예. 이런 자리가 계속 저도 기회가 된다면 자주 나왔으면. 아, 그런 발전 기회 필요하세요. 한번 나오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재구 토크캠프 마무리. 저분 어느 분 남았어요? 저분 조 아저씨. 아 조 아저씨 못 봤어.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초대 안 하시려고 그러죠. 자 조 아저씨 10초 시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저에게도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캠프에 안 왔으면 지금 과연 집에서 뭐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선배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웃고 즐기고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캠프가요. 사실 그래서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을 들고요. 고속열차 제 노래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조아준 씨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가수도 하시지만 네. 또 이제 그 네. 전투 중에 계신가요?
네, 지금 고속열차 승무원입니다. 아~ 예, 오늘도 아, 예, 승무 갔다 왔습니다. 별로 히트 안 나도 부담은 없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분은 노후대책 다 되신 분이에요. 그렇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 왜냐하면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왜 마지막에 여쭤봤냐면 네. 제가 갑자기 그냥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컨셉이었습니다. 이제 저 아저씨 각인시켜 드리려고 시청자분들한테.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김재구 토크캠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남자다운 모습으로 갑자기 기어든 차 피하려다